밴댕이 속 같아. 딱 표현해 줄게. 어? 모기 알지, 모기? 네. 모기 눈깔에 눈꽃 봤어? 아니요. 그만 탄 얘기야. 속창머리가.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 한 사람의 사주를 가져와 봤어요. 네. 최근에 뭐 약간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개그맨 이동윤 씨의 사주를 가져와 봤거든요. 네. 유명해? 옛날에 인기가 좀 많았었어요. 옛날에 아. 좀 실력 있게 노래를 하는 개그맨이다 해가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의 사주를 드리고 전체적인 선생님 운기도 봐주시고 지금 터진 사건도 하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에 조금 향방도 주고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979년생. 네. 야, 또 양띠가 올해 갑진년에 모를 맞아 대단하게 내가 뭐냐. 이분도 근데 관제수가 들어와 있어요. 오. 이분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관살이 내려와 있다 이래. 네네. 관살이 내려와 있다는 거는 내가 이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거나 본인이 이제 그렇게 내가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다른 타인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게 관살이야. 관청살, 관제수. 우리가 이거를 관살이라고 천무가 표현을 하거든. 네네. 관살을 이 사람이 맞아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야 될 때. 그래서 올해 갑진년에 이 양띠 그 이동윤 씨 개그맨 네네. 그분 같은 경우는 피하지 못한다. 오는 화살을 다 맞아라. 근데 잘 맞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분이 문제가 네. 본인 문제가 아닌데 본인 문제처럼 문제가 불거졌대. 오, 맞아. 이분이 지금 당한 상황이 자기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뭘 몰라. 개발 까는 소리 하지 말래. 어? 아, 딱 그 얘기했는데 화가 나는 게 네. 모를 수가 없었다. 근데 처음은 몰랐다 그래. 아, 처음에요? 처음에는 몰랐어. 네. 처음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다 이러거든. 알면서도 묵혔다 그거야. 알면서도 본인이 덮었던 거야. 왜냐? 네. 문제가 수면 위로 터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게 어떻게 돼? 쌓이고 하다 보니까 뭐가 돼서 빵 터져. 원래 내가 또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네네. 사기꾼들은 내가 사기친다라고 안 해. 뭔 말인지 알아?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사기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당사자 사기를 치진 않았지만 뭐냐? 이제 화살이 이 사람한테 다 쏟아지게 생긴 거야. 네. 내가 볼 땐 그래. 실제로 이분이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인터뷰를? 인터뷰에서 자기는 진짜 몰랐다.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게 하는 시스템 자체를 몰라가지고 자기는 개그맨만 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뭐 자기 얼굴 간판 달고 하는 일이었다. 아, 그래? 내가 네. 얘기해 줄까? 네. 특히 이 방송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개그맨 분들 있지? 네. 개그맨 분들이 음지 세계랑 너무 찰떡궁합이야.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 뒷골목 세계랑 네. 너무 친밀해. 왜냐면 행사들을 가잖아. 그지? 네네. 다 어떻게 연결이 돼? 맞지? 절대 모를 수가 없어. 근데 처음은 아마 이분이 몰라서 자기가 광고비를 받고 했을지 몰라도 이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고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분명히 알았어. 그러면 저렇게 인터뷰를 하면 난 안 된다고 봐. 인정해야지. 사실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나고 내가 볼 때는 그래도 한 2-3년 자기가 저거 해서 자기도 그거 갖고 돈도 벌었다고 얘기를 지금 애기 씨가 그러거든. 네네네. 저 사람도 그걸 놔도 돈 벌었대. 네. 한참 잘 나갔대. 네. 자기도 벌어먹었잖아. 네. 안 벌어먹었으면은 정말 이건 인정해줘야 돼. 근데 10원이라도 벌어먹었잖아. 그래서 문제가 지금 딱 터졌잖아.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엔 이래서 몰랐고 나중엔 이걸 알았지만 정말 이 문제가 이렇게 터질 줄 몰랐습니다로 얘기를 해야지 애시당초 몰랐습니다는 안 맞는 얘기인 거지. 그 사람 도리적인 거랑도 안 맞지 않아. 막 이게 죄송합니다. 슬슬 이게 막 오르니까 이게 사람 같지 않은 행동들을 하니까 올라. 지금 내가. 네네. 맞는 말 아니야. 생각을 해봐.
처음엔 몰랐는데 알게 됐으면 네. 내 인정해서 저는 이만 부분에 이렇게 해서 이때 알아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라 이런 문제 터질지 몰랐습니다. 대신 피해 복구를 하거나 자기가 이런 일에 많이 협조를 하고 조사 성실하게 받고 그쪽에 이제 뭐 관련된 뭐 대표도 있을 거고 이사진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런 회사 이쪽에서 지금 뭐 정밀 조사 들어갈 거 아니야. 네네. 맞잖아. 정밀조사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거기에 뭐해야 협조를 해갖고서는 다만 한 사람이라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구제해줄 수 있는데 자기가 힘을 쏟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사람 아니야? 네. 모른다고서는 모르쇠로다가 일관하면 되겠냐고. 이게 찔찔이라는 얘기야. 왜 개찔찔처럼 그래. 사람이 네네. 찌질하게들 이러지 말란 얘기야. 한 건 한 거고 안 한 건 안 한 겁니다. 야. 근데 했으면 이만큼 했지만 제가 이렇게 피해 복구를 위해서 그 대표랑 지금 이렇게 수사에 자기가 적극 협조를 해서 자기가 죄가 있어서 있으면 자기도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 사람들이 인정하잖아. 맞지? 네. 그래도 지는 또 벌어먹고 살겠다고 어디든 용 쓸 거 아니냐는 얘기야. 이게 사람이 무서운 게 그거야. 다 자기 생존이 걸려있잖아. 네네. 맞지? 네. 누구든지 다 자기 생존이 걸려있으니까는 자기 밥통 줄 때만 갖고 살라고 해. 왜 남의 밥통 줄 끊기는 건 생각 안 해. 또 이거 봐. 오늘은 막 신이 이게 막 이러니까 막 진짜 오늘 장비가 막 이랬죠. 네. 이게 주파예요. 신의 기파가 지금 내가 막 터지니까 네. 이래서 이러는 거거든. 아우 저 사람 얘기하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딱 얘기할게. 저 사람은 경찰 조사받고 이렇게 되잖아. 저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은팔지차. 쟨 징역 가. 형량 받을 거야. 왜냐. 관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절대 못 피한다 그래. 내가 그 당사자의 장본인이 아니더라도 저 사람도 끝났어. 예전에 개콘 저기 그 저기 누구야? 저기 벤츠 그 차 훔친 도둑놈 있거든. 네네네. 그게 뭐지 이름이? 배금의 곽한구 씨. 그지. 그 양반 인생 어떻게 됐어? 개쪽 났지. 네. 얘도 끝났다는 거야. 지금 이 양반도 이동윤 씨라고 했지. 네. 이 양반 인생도 개쪽 났어. 왜냐? 이걸로다가 본인이 한 2, 3년 바짝 돈 많이 벌었거든? 네. 평생에 벌을 돈 다 벌어서 끝났지만 이 돈 갖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못 빌어먹고 살을 거야 아마. 이래서 돈길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 살이 들어와 있을 때 올해 해운년에 갑진년 해운년에 어떤 운기가 작용을 하는지들을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애들 아셔야 돼. 나도 당할 수도 있어요. 맞잖아. 네. 운기가 안 좋으려고 하면. 근데 저분 같은 경우는 올해 다 이제 인생이 끝났어. 그러고선 저거를 못 이겨내잖아. 양띠라고 그랬지. 네네. 원래 양띠가 속이 밴댕이 속 같아. 딱 표현해 줄게. 모기 알지? 모기. 네. 모기 눈깔에 눈꽃 봤어? 아니요. 그만 탄 얘기야. 속창머리가. 이해가 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찌질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얘기만 떠들면 뭐 하겠냐고. 누가 인정해 주냐고 그거를. 그렇게 피하지 말아라. 당당하게 얘기하고 인정하고 할 거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마 5년 받을 거 3년 받아. 그리고 그러다가 내서 피해를 받으신 이제 막 한두 분은 아니시겠지만 아마 이렇게 잘 금전적인 해결은 분명히 안 돼. 왜 그런 줄 알아? 사기꾼들 주특기가 뭐야? 돈 해먹고 징역 살면 끝이거든. 민사로 다 떨어져서 사기꾼들은 징역 몇 년 살고 나면 끝나. 네. 그러나면 그 돈 어떻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돈 잃어버리신 분들도 운세가 수가 나빴으니까 그게 차 문서가 없는 사람들이 그거 리스 차 돌려갖고 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서원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큰일이다. 저 사람은 이제 앞날이 네. 구말리 같은 앞날이 이제부터 암흑 지옥 속이기 때문에 가정은 당연히 파탄나는 거는 기정사실인 거고 가정 파탄나 본인 몸 잘못돼 어쨌든 그게 나중에는 혐의 없으면 아니야. 네. 뭔가는 있어서 본인이 그건 아니어서 어떻게 이렇게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사람들 기억에는 야, 저희 사기꾼이에. 이걸로 다 기억이 남는다는 거야. 한 번 도둑놈은 영원한 도둑놈이지. 그렇듯이 이분도 그렇다는 거. 그래서 올해 갑진년은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막 인터뷰 같은 거 하시고 본인이 이제 자꾸 재기하시려고 KBS 개콘 있지. 네네. 재기도 못 하실 뿐더러 하신다고 해도 본인이 많은 악플에 많이 시달리실 거야. 그리고 이거를 본인이 많이 못 이기잖아. 네네. 그러면 뭐가 돼? 그냥 염라대왕 또 만나러 가시는 일도 벌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사람 된 도리로다가 이동윤 씨가 현명하게 잘 해결하시기를 천무가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